8,850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영상에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나요? 실제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전용이 80입니다. 실제 확장 들어가서 실제 면적은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아파트는 견장이고요. 총 8층 건물에 27채 현장입니다. 오픈한 지 약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2룸은 3억대부터 3룸은 4억대, 좀 더 넓은 4룸 복층은 5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금 또한 6천, 7천이면 내지 마련 할 수 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추후에 고광역이 또 확정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제일 장점,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세권 또한 고광초등학교도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 재래시장, 고려시장까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출근하신 분들, 강서구, 양천구 이쪽구에 출근하신 분들이나 그쪽에서 조금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 찾는 분들, 전용 80, 실제 면적은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전실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안쪽에 이렇게 깊숙하게 신발장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매립 선반 들어가 있으면서 띄운 신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벽면과 바닥은 통일감 있게끔 탄력감 처리 좀 잘 해놨어요. 색상도 통하다 보니까 조금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3면도 중문 슬라이딩입니다. 한쪽 들어오시죠. 네,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바닥은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강마루로 좀 해놨고요. 거실 사이즈가 4,030 나옵니다. 가시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거실부터 저 주방까지가 굉장히 커요. 한번 사이즈 재봐드릴까요? 와, 8,850이에요. 거실부터 주방까지가 8,850. 8,850 나와서 굉장히 크다,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아트월 자리, 뭐, 100인치 TV를 두 대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예 그냥 100인치 이상 요즘 더 있나요? 대형 TV 들어가도 넓은 TV 아트월 자리 잘할 것 같고요. 반대편에 쇼파는 6인까지도 들어가도 공간이 남습니다. 4인 이상 분들도 적합하다고 하실 것 같고요. 천장에는 삼성 거 브랜드로 시스템 효과 잘 넣어드렸고, 거실에 선풍기 나와서 실내핑 또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 주방으로 잘 되어 있어요. 방금 거실과 주방이 8.8대 이런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주방도 이쪽부터 이쪽까지 사이즈가 4,700이에요. 대형 거실과 대형 주방입니다. 싱크대도 대면형으로 앞쪽 빼놔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뭐 TV 보면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어서 또 좀 더 좋으신 것 같고요. 단차까지 뒀기 때문에 식탁 자리 4인 식탁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3단 냉장고 당연히 들어갈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내인 선반부터 해서 안쪽 쭉쭉 보신다 하시면, 네, 요럴 때는 상구 가스쿠탑 이용 가능하고요. 요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수기 같은 것들, 가전제품 둘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 가시죠. 네, 안방입니다. 여기는 거실과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어서 에어컨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안방 사이즈가 3260 나옵니다. 거실과 같은 또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넓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쪽 보시게 되면 더 넓어요. 자, 이쪽에 파우더룸까지 있습니다. 화장대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LED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고, 5칸은 붙박이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붙박이장 설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또 시스템 장까지 걸 수 있게끔 옷걸이 같은 거, 외투, 위에 상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까지도 잘 짜져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에 욕조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LED 전면 거울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메인 욕실 사이즈네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회색 톤, 그레이 톤으로 좀 잘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까지 최소화해놨으면서 단차까지 넣어서 물탱이 방지도 최소화해놨네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영상을 여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안방이라고 착각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중간방이 무려 4,700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이에요. 부모님들 모시고 오신 분들 또는 성인분들이 넓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레스홈으로 길게 하면 정말로 플렉스 있게끔 옷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도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무려 3,800 나와요. 여기는 그냥 방들이 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 어린 자녀 2명에서 3명까지 있는 가족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다용도실도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를 세로든 가로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반대편에 보셔도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8층 건물의 27세대 현장이고요. 고리울시장 고강초등학교 도보권으로 가까이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고강동에서 1등 현장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용이 80입니다. 실제 면적은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풀옵션이고요. 분양가는 투룸은 3억대예요. 쓰리룸은 4억대. 입주금 또한 6천, 7천이면은 아파트 등기를 내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번호 전화 주시고요. 여러 타입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